고려시대의 가혹한 세금. 고려시대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가혹한 세금이었다. 13세기 후반에 작성된 송광사 고려문서를 보면 당시 농민의 1년 가계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문서를 통해서 본 농가의 1년 대차 대조표는 이렇다. 고려시대 농민들은 보통 9,000평 크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며, 1년 수확량은 18가마니 정도였다. 그런데 5인 가족이라 할때 식량으로만 14.8가마니가 소모된다. 과거에는 곡물 외에는 딱히 먹을 게 없던 시절이라 곡식만 하루에 2,500킬로칼로리씩 먹었음. 여기에 토지에 대한 세로 10% 세율인 1.8가마니를 내고 요역과 곡물조로 3가마니를 더 내야 했다. 또 다음에도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곡으로 2가마니 정도는 보관해야 했다. 쌀은 나달 한 개를 심으면 보통 30개 이상은 열렸기 때문에 종자곡으로 한 가마니 정도면 되는데, 고려시대 농민들은 나달 한 개를 심어야 10개가 열리는 보리를 주로 심었기 때문에 종자곡으로 2가마니나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약 3.6가마니의 적자가 나온다. 물론 이 계산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 얘기고, 대다수 농민들은 곡식 소비를 줄이고 구황작물을 먹으며 대차를 맞췄을 거임. 고려시대의 구황작물들은 밤, 도토리, 개암, 잣 등이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아직 전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흉년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려시대에는 풍요에 상관없이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고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흉년기에는 어쩔 수 없이 빚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때그 다음에까지 흉년이 든다고 하면 농민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토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사정이 그랬으니 고려시대는 후기로 갈수록 자영농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귀족 소유의 대토지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고려 후기에 자작농을 뜻하는 정호는 양민 중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소작농을 뜻하는 백정만 가득했지. 그렇게 소작농이 된 농민들은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치고 요역과 곡물을 추가적으로 납세해야만 했다. 참고로 자작농의 경우 조선시대와 비교해보자면, 조선시대에는 후기를 기준으로 평균 세율 15% 정도였지만, 평균 18가마니를 생산해서 조용조합산 20두, 약 1.3가마니를 냈고, 잡새들까지 합하면 약15% 정도 세율이었다고 함. 이에 비해 고려 후기에는 세율이 약 40%였다. 평균 18가마니를 생산해서 조용조합산 6.8가마니를 무려 세금으로 냈음. 강제징용, 군역과 부역. 조선시대는 임란 이후 직업군인 체제인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고, 군역을 쌀이나 군포로 납부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군역을 지더라도 농한기를 이용해 한두 달 정도 복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반면 고려시대에는 16세에서 59세의 양인 남자는 3년에 한 번꼴로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복무 기간이 무려 1년 남짓이었다. 헐,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데 군역이라는 게 실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궁궐을 짓거나 성을 쌓는 등의 노역에 동원되는 일이어서 이를 수자리 산다라 했는데, 수자리를 몇년 살고 나면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서 고향에 돌아온 남편이나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고, 여보, 산송장이 되어서 돌아오시다니. 꺼이꺼이. 다만, 나이가 들면 1년씩 교대로 복무하는 군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비상시에는 노역에 동원되었으니 이때 필요한 양식과 도구는 모두 자기 부담이었다. 따라서 굶으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고려사에 있다.
부역에 징발된 남편을 위해 음식을 싸간 아내의 이야기다. 여보, 좋았어요. 친한 분들 불러서 같이 드세요.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혹시 다른 남자랑 사통이라도 했어? 아니면 훔쳤나? 제가 이렇게 행색이 추한데 누구와 사통하겠습니까? 머리를 팔아서 사온 겁니다. 고려 사회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다. 참고로 당시 가난한 농민들이 판 머리카락은 귀부인들의 장식용 가발로 썼다. 고려 귀족들의 사치는 이렇게 농민들의 가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